통밀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밀빵도 80% 미싱을 하고요. 통밀빵은 몰팩이 있어서 물에다가 몰팩을 좀 섞어놨습니다. 먼저 재료를 다 집어넣고요. 유지는 큰일 단계에서 유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를 초대해 넣고요. 반죽은 80% 정도 믹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믹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석으로 믹싱을 해주시고요. 물이랑 밀가루가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면, 유지를 넣고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이제 한 덩어리를 뭉쳐져서 큰 단계에서 유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를 넣고 나서도 저속으로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죽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죽이 만들어지면 한 덩어리를 만들고요. 얘를 좀 보듬어서 물에다가 넣고, 예. 이제 1차 발효 시켜야 되고요. 1차 발효 시키기 전에 반죽 온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온도를 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반죽을 비닐을 덮어서 1차 발효, 예. 가래지다 넣고 시키도록. 1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통밀빵도, 예,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밀빵은 분할, 예, 불암으로 분할하면 되겠습니다. 분할을 하고 분할이 끝나면 국물 대비해서, 네, 중간 발효, 네, 해야 됩니다. 분할이 끝나면, 네, 둥글리기를 하면 됩니다. 100g이어서 손에다 올려놓고 둥글리기 하셔도 되고요. 손에다 올려놓은 게 조금 버거우면 테이블에다 놓고 둥글리기를 하셔도 됩니다. 좀 작은 거는 뭐 70g 정도, 60g 정도 손에다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손이 좀 작으신 분은 테이블에다 놓고 두 손으로 둥글리기를 하셔도 되고요. 손이 조금 크신 분들은 손에다 그냥 한 손에다 올려놓고 둥글리기를 하셔도 됩니다. 둥글리기는 표면이 매끄럽게 작업을 하셔서 둥글리기를 하셔서 판에다 놓으시고요. 시험장에서는 판에다 놓고 비닐을 덮어서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5분 정도 중간발을 한 다음에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둥글기를 하고 중간 발효를 한 반죽을, 네,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cm 정도로 길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하기는 어려워서 살짝 동그란 반죽을 살짝 이렇게 손으로 조금만 길게 해가지고, 네, 반죽을 살짝 밀어 핀 다음에, 밀은 다음에 이렇게 길게 좀 작업을 해주세요. 일대일로 뒤집어서 집어서 덮습니다. 그래서 약 한 23cm 정도 되게, 네, 잡은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음매가 안 붙어져 있는지 확인해서 이음매를 잘 붙여서, 여기 작업을 하시고요. 이 이음매에다가 스프레이나 물을 뿌려서 두매를 묻혀서, 네, 편의를 할 겁니다. 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사각형이 좀 되게 반죽을 밀어가지고요. 네, 접습니다. 3개월을 3번을 접어서, 네, 여기서부터 말아주면 됩니다. 인매가 붙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도 되고요. 붓으로 해서 많이 묻히지 말고 살짝 묻혀서, 하신 다음에 2차 발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2차 발효가 끝나면 위에 불 190도에서 200도 정도, 그래서 불 170도에서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웠고요. 네, 자, 구워서 펴도록 하겠습니다.